안녕하세요. 마테이슈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사용하여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실적인 드로잉 실력을 보여주는 미술 작가를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미술 작가는 1981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태어난 키건 홀입니다. 키건 홀의 이야기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그의 예술적 재능과 삶의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을 그립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소프트볼 경기를 관람하다가 야구공에 맞는 사고를 겪었고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그의 어린 시절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국 워싱턴주 서머너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그는 다양한 취미와 관심사를 가졌고 뇌성마비를 앓는 누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스포츠, 스케이트보드, 비디오 게임, 그림 그리기 등 여러 활동을 즐겼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농구팀의 주장이자 예술가로 활동했으며 특수 올림픽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워싱턴 대학교 예술학교에 입학해 MoMA에서 스튜디오 아트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예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예술을 포기하고 비즈니스 세계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는 시애틀 소닉스 팀에서 일하며 마케팅과 영업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팀이 오클라호마 시티로 이전하면서 워싱턴 대학교로 돌아가 MBA 과정을 받고 기술 스타트업에 합류했습니다. 스타트업은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인수되었지만 어머니의 암 재발과 사망은 그의 삶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홀은 다시 그림 그리기로 돌아갔고 마이클 조던의 그림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습니다. 이 작품은 큰 호응을 얻었고 시애틀 시어크스의 캠 챈슬러가 그의 작품에 관심을 보이면서 홀의 예술 경력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샵키건 200 프로젝트를 통해 운동선수들과 협력하여 한정판 프린트를 제작하고 판매하여 자선기금을 모금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MBC의 투데이쇼를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홀은 이후 에디 베더, 러셀 윌슨, 데이브 그롤, 시어라, 맥모어 등과 같은 유명 인사들과 협력했으며 버락 오바마를 위한 작품도 제작했습니다. 그의 예술 작품과 자선 활동은 62만 5천 달러 이상을 모금하는 데 기여했으며 그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키건 홀은 현대 미술계에서 연필 드로잉의 마스터로 알려진 예술가입니다. 그의 작품은 뛰어난 사실주의와 놀라운 디테일로 유명하며 이는 그의 예술적 기술과 헌신의 증거입니다. 홀의 예술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을 넘어서 감정적 깊이와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홀의 예술 여정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미술에 깊은 흥미를 보인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초기 작품은 주로 자연 풍경과 일상적인 대상을 주제로 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작업은 그가 미술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홀은 그의 작품을 통해 관객에게 감동을 주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각 작품에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녹여내며 이는 그의 작품이 단순히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서 관객에게 깊은 감정적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홀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예술로 표현함으로써 관객과의 깊은 연결을 추구합니다. 홀의 작품은 그의 세밀한 관찰력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대상의 모든 작은 디테일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는 그의 작품이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는 표현을 갖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는 빛과 그림자, 질감, 형태 등을 섬세하게 포착하여 그의 작품에 현실감을 부여합니다. 홀의 작업 과정은 매우 집중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는 각 작품을 완성하는데 수백 시간을 할애할 수 있으며 이는 그의 작품이 갖는 품질과 완성도를 보장합니다. 그의 작업 과정은 그가 예술에 대한 깊은 애정과 헌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홀은 자신의 예술을 통해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는 예술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그는 다양한 자선단체와 협력하며 그의 예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홀의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여러 전시회와 갤러리에서 전시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예술 애호가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예술 시장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술적 성취는 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술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꾸준히 작업을 이어나간 결과입니다. 폴은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예술적 비전을 실현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뛰어난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폴의 작품은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많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다음 세대의 예술가들을 격려하고 지원합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예술가를 넘어서 예술 커뮤니티의 중요한 멤버임을 보여줍니다. 키건 홀의 작품은 연필 드로잉이라는 전통적인 매체를 통해 현대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그는 전통적인 기법과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하여 독특하고 강력한 예술적 표현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그의 작품이 시간을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폴의 예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법을 탐구하고 실험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계를 넓히고 새로운 창작의 영역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발전은 그의 예술이 항상 신선하고 도전적이며 혁신적임을 보장합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미술 대중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